이 영상은 착시 카펫을 처음 본 다양한 동물들에게 과연 착시가 정말 통하는지 직접 알아보는 관찰 카메라, 착시 카펫을 보고 반응하는 강아지 영상 혹은 고양이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착시 카펫을 처음 보는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특수동물, 과연 동물들은 착시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눈을 좋아하는 건강한 강아지들입니다. 멀리서 봐도 가까이서 봐도 거꾸로 봐도 평범한 강아지들은 착시 카펫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생생 처음으로 착시 카펫을 본 강아지는 지나칩니다. 웰시코기도 기글도 믹스겜도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들. 잠깐 관심은 보이지만 모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나갑니다. 마치 런웨이를 보는 것 같네요. 우리의 강아지들은 카펫이 신기할 뿐 착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고양이입니다. 문만 열리면 탈출하는 고양이 통로에 탈출합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학습된 고양이는 다시 구멍을 공략합니다. 착시 카펫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똑똑한 고양이는 바로 지나갑니다. 고양이를 믿는 다른 고양이도 따라서 지나갑니다. 스파르타! 다른 고양이는 카펫에서 눈치를 보더니 구덩이 위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시범을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고양이는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래도 고양이들은 카펫보다는 밖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귀여운 특수동물입니다. 카펫 앞에서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이는 이구아나. 구덩이 앞으로 데려갔더니 발버둥칩니다. 귀여운 페럿은 구덩이를 피해서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구덩이만 피해서 지나갑니다. 도마뱀은 어떨까요? 튼실한 다리로 한 발 한 발 구덩이 옆으로 지나갑니다. 개구리는 구덩이 속으로 점프합니다. 토끼도 함께 들어가네요. 아무래도 동물이 문제가 아니라 착시 카펫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예 안 통하는데요? 관찰 결과, 강아지와 고양이 그리고 수동물까지 과연 동물들은 착시를 느낄 수 있을까? 착시는 몰라도 착시 카펫은 통하지 않는다. 오늘도 관찰에 실패했지만 올해는 꼭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새해 포부를 밝히며 2023년은 모두에게 밝은 한 해로 다가오길 바라는 관찰 카메라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선.